국가현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허경영 사주 감정해 보겠습니다. 출생은 생일이 두 개예요. 주민등록상 생일은 76세, 1947년 7월 13일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생일은 1950년 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사주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생은 경상남도 밀양시, 거주지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근윤리 309번지 278-13 허경영 하늘궁, 본가는 김해허시, 현직은 국가현명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가현명당 명예대표, 강연업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본자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가수이자 국가현명당 20대 대통령 후보입니다. 음주량은 비음주, 흡연량은 비흡연, 취미는 등산, 좋아하는 운동은 체조, 기억에 남는 책은 좁은 문, 기억에 남는 영화 닥터 지바고, 좋아하는 음식 된장찌개, 애창곡 은하철도 999. 상운 별 6개, 가운 분사 난득 사의, 저서는 무궁화 꽃은 지지 않았다. 이렇게 허경영 대선 후보 사주를 보겠습니다. 76세 돼지띠입니다. 정해연 정미월 계사일 대운수 일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기예 무술 정유 대운입니다. 계사 일주가 돼지띠 양달 뱀날에 태어났어요. 계수 일주는 작은 물입니다. 그래서 알지요. 지식이 있고 총명합니다. 이 수가 여름에 정미월 6월달 굉장히 화토가 강한 불나고 흙이 강한 달에 태어났어요. 그이 수가 작은 빗물이 신령에서 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한 사주야. 그이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예요. 재물이 사회 중대에서 쓸데없이 남의 일을 걱정하고 역마입니다. 초년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그래서 뭐 움직이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초년에 미가 이 공망이 됐네. 4, 5, 5가 도네요. 오미가 공망합니다. 오미 육합이 되어 있는 사주고 공망작용이 안 됩니다. 공엽이 됩니다. 5가. 이래 뭐 편재. 격국은 편재격이죠. 그래서 항상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해외 무역업 외국에 또갈수 있고 이런 청부업 금융업 금융업에 일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 유통업, 해외 무역업, 큰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주예요. 변생을. 그런데 뭐 본인이 부친 덕이 없고 여자로 인해 손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좀 걱정이 있고 즐거움이 좀 적고 처에 내주가 있는 사주입니다. 처. 많이 움직이는데 현처, 어진처를 만날 수 있는 사주요. 그런데 약간 충대니까 철을 극할 수 있고, 연주에 편재가 있으니까, 집안 재산이 반드시 자기 소유되고, 조부를 계승하고, 산속은 좀 늦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급제니까, 뭐, 차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사주가 극신약한데 사주가 초년 운세는 이 사주가 뭐 종재격도 됩니다. 종재격 종격 해수가 시주는 하지 않는데 삼재로서는 워낙 화가 강하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종도 되는데 이 사주는 그 신약한 사주는 물이 들어오면 되길래요. 세나 물 금수가 대기라죠. 금은 숫자 4구 흰색, 가을, 서쪽,
시오지오 치오 산지오시 되기를 하고 물은 수자 일류 금정세 북쪽 겨울에 되기를 하고 미읍비읍이 되긴 합니다. 세나 물이 되길 용신해요. 되기란 사조요. 하가 많으니까 많은 하늘 하를 좀 이래 극해 줘야 됩니다. 초년 되면 20세까지 사움이 하운이 왔어요. 그리고 이때는 좋지가 않아. 초인의 고성을, 재물이 많은데 또 죄다 신약 사주요. 그래서 좋지가 않은데 이 사주가 뭐 해미 반합이 되어서 종격이 될수 있습니다. 종. 사주가 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초년에 재물이 도왔다. 그리고 21세부터 모근이 도왔어요. 그래서 뭐 식신 생제되니까 또 운세 안 좋아지는데 31세부터 겸우대운부터 물이 도웁니다. 그래서 요운에 좀 괜찮아집니다. 사주가. 41세 이민대운에 또 급제가 도오니까 괜찮고 급제상관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52세 신축대운부터 편인 편간 편인 편간 이 대운 또 충미 중대고 공망충이니까 오히려 되긴 하고 61세 경자대운에 정인 비견 이 대운부터 발복되는 거죠. 대발복한다. 이 사주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31세부터 약간씩 좋아집니다. 61세 대운은 대박 났고 지금은 71세부터 80세 대운은 편간 급제예요. 6만대 이동수가 있어요. 80세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대운의 편간. 뭐 72세부터 운세가 약간 하락세지만 그래도 76세부터 운세가 더 좋아집니다. 올해부터 76세부터 갈로군이 도왔는데 올해부터는 급제가 역마유 이동소에서 80세까지는 운세가 좋다. 81세 무술 대운은 정제 정관 정관이 이 대운부터 81세부터 운세가 하락습니다. 여자를 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대운에 사회에 총 때리면서 남을 일을 결정을 합니다. 역만대 이동수가 여자를 극합니다. 올해부터. 올해 이민년은 상관 급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지세지형이니까 약간 저돌하다 좌절될 수 있고 올해 운세는 대운은 되기래요. 대운은 되기를 한데 올해 운세는 그런대로 뭐 보통입니다. 좋지는 않아. 77세 계모연에는 비견 식신 괜찮습니다. 그래서 78세 갑진 되면 또 상관 정관이죠. 운세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주는 가을 겨울에 좋아요. 가을 겨울에 봄 여름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세는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저돌하다 좌절됩니다. 1월 달에는 괜찮아요. 지금 1월 달이 괜찮다. 2월 달은 급제 상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저돌하다 좌절된다. 3월 달 비견 식신인데 3월 달도 좋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3월 달. 4월 달도 좋지 않아요. 상관 정관인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가을 겨울 돼야 되기를 하다. 이 사주는 역마가 있어요. 역마 많이 움직이는 사주입니다. 공망이 있는데 공망은 좋고 뭐 대운상으로는 뭐 80세까지 괜찮아요. 81세부터 안 좋아진다. 역마가 그지 이사주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묘가 천일기인데 이사주 뭐 천일기인 있으니까 뭐 일기격인데 이게 처이 내조가 있고 어진 처를 만나는 사주입니다. 이사 처가 좋은 처를 만날 수 있어요. 죄다 신약이다. 대운이 그런 대로 지금 잘 도왔어요. 61세부터 운세가 대박 났다.
문화가 있는 사회다. 사오미, 재물, 하방 국기에서 재물이 너무나 많은 사주. 역마가 있다. 역마 충대서니까 많이 움직이면서 돈 버는 사주. 이 사주 맞을 것 같아요. 요도와 자도와. 70세까지 인기가 많았네. 70세까지 대박났네. 문찬성이죠. 그래서 운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유를 즐깁니다. 문찬성이 있다. 사주 뭐 경운법에는 뭐 시력이 좋으니까 북쪽 창문이 좋아요. 햇볕을 들면 안 돼. 저층이 좋고 고층은 나쁩니다. 북쪽 창문이 좋고 햇볕이 많이 안 드는 풍수가 되긴 하고 만약에 그 경운법에 그래서 그 잠자리 방향은 47년생이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그냥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합니다.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니까 좋습니다. 풍수에는 그 뭐 햇빛이 안 드는 풍수가 좋고 그 또 허경영 천재가 주장하는 이거 73세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돼지띠가 맞아요. 76세. 이 사주는 73세 양력으로 1950년 1월 1일 설날이 태어났죠. 기축년에 병자월에 병신일. 지금 대운이 뭐 신유술 사오미 이래 금수 대운에서 하운으로 빠집니다. 하토운으로 빠지는데 여운인데 이 사주는 그 큰 태양입니다. 그래서 은변이 좋고 하식을 좋아하는데 말을 잘하고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약한 사주예요. 목화가 용신인데 목화대운이 77세까지도 왔다. 그래서 하대운이 77세까지도 와주고 하여튼 77세까지 운세는 괜찮아요. 신약하다. 원래는 병간편인 원래도 운세는 뭐 영반대 좀 괜찮다고 보고 정관견이니까 정직성실하고 애교있고 다정하다. 음성이 맹랑하고 얼굴이 미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화가 필요한데 내 처가 큰 재물을 만지고 이게 초년에 안 죽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뭐 운세 대운이 뭐 잘 돌아오진 않았어요. 뭐 초년에 금수운이도 왔는데 신약한 사주인데 재간이 개술도 왔는데 그래서 뭐 종격도 볼 수 있습니다. 종세, 식재간 종한다. 사주는 뭐 평생 고생하지 않는 사주고 편안하게 앉는 사주인데 정관격이니까 상관이 정관을 합하니까 약간 명예근위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그래서 뭐 50, 68세부터 상관운이 왔잖아요. 또 상관 68세부터 안 좋은데 이 사주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72세까지 원래 72세까지 음세가 좋지는 않은데 좋지가 않는데 왜 이 사주로 됐지? 상간 신약한 사주 상간도 왔는데 상간 비견입니다. 사주 이거는 사신 육합이 되면서 이 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주 같으면 그냥 지금 대운이 안 좋은 겁니다. 대운이 용신이 병신에 합수되면서 좋지 않는 운세는 흐르는데 원래 운세는 평간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평간편이 외국어 편역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역마다 역마니까 역마인데 조금 저도를 하다 좌절되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원래 운세는 74세 계모에는 74세 운세 되긴 합니다. 75세도 길하고 원래 1월달 운세는 보통이고 2월달부터 좋아집니다. 임명을 평간 편인 인신 중 육마가 됩니다. 3월달 굉장히 운세가 괜찮죠.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난 사주. 근데
뭐, 본인이 이사주라고 하는데, 이사주 같으면 지금 운세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58세에도 안 되고, 초년에 뭐, 20대, 30대 운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 시주가 뭐, 정확하지가 않지만은, 신약에 목화, 이사주 같으면 시력이 나빠요. 시력도 나쁘고, 신약한 사주라서, 20대, 30대 망하는 사주예요. 40대. 30간 운세가 안 좋아. 이 사주 아닌 것 같고. 76세 돼지띠 그 사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가 이동안 좋은 그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